보시라. 영감님, 영감님. 여 누군지 아시죠? 사형사님.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? 나는 아무 죄도 없이요. 그럼요, 압니다. 근데 할아버지,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그날 그 형사 봤지? 왜 봤을까? 신경 쓸 거 없어. 근데 평소에 세미네 집하고 평생 연락도 안 하고 살았다는데 누가 어떻게 할아버지 사시는 집을 찾은 거예요? 그런 환자를 떠맡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. 목돈 준다고 해서 맡았어. 나 이렇게 얼굴도 본 적이 없어. 그러니까 그게 누굽니까? 저 할아버지한테 돈 주면서 세미를 맡긴 사람 말이에요. 나도 몰라. 보험회사 사람이라고 말했어. 할아버지, 보험회사에선 그런 부탁하고 그러지 않거든요. 글쎄, 난 모르겠다니까.